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6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힌식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힌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힌식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어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겨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삼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내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내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내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은 에스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지막 환상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장 한 장 띄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지막 환상을 주셨는데 그 환상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성전 회복된 성전에 제사장들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제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또 내일에 이르면 그 성전에서부터 한 물줄기가 나와서 그 물줄기가 온 땅을 소생케 하는 그런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환상인데요. 이 환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예배란 어떤 것인가, 제사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환상의 그림에서 봤을 때 주님이 먼저 성전을 회복하시고 이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회복하시는데 그 제사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것이지요. 좀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군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는 왕이라는 단어로도 바꿔서 번역할 수 있는 원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요. 안식일과 초하루에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에 대해서 말할 때
왕을 중심으로 군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왕이 어떠한 제물을 준비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물을 준비한 게 왕인데 왕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문을 통해서 성전의 바깥에서 성전 바깥들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성전 중간에 있는 그 중간의 문 옆에 서서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바라보다가 아니면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다가 제사가 끝나면 들어왔던 문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또한 이제 9절에서 10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초하루나 안식일이 아닌 특별한 절기 때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때는 온 백성이 다 같이 이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왕조차도 이 백성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같이 서서 제사를 드리고 한 문으로 들어왔다가 한 문으로 나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뒤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 그리고 왕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등장하고요. 16절에서 18절에 가면 이제 제사랑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왕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그 기업이라 할지라도 자신 마음대로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왕의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토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아들에게 대물림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땅 기업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장면이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4절에 가면 다시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 그 제사 제물의 고기 덩어리와 그리고 곡물들이 어떻게 구별되어서 나중에 다루어져야 하는지, 그것은 어떻게 삶아지고 어떻게 구워져야 하는지, 그것이 삶아지고 구워진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오늘 본문만 딱 띄워놓고 보면 마치 몇 가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안식일에는 어떻게 제사 드리고 초하루에는 어떻게 제사 드리고 매일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왕은 무엇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드려진 제물들은 어떻게 다루고 근데 중간에 이상한 게 하나 들어있어요. 왕의 그 기업, 토지는 어떻게 주고 어떻게 주지 말고 빼앗지 말고 그러니까 몇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에스겔의 환상을 하나의 환상으로 본다면 이것은 무엇을 다루고 있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이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에서 오늘 본문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석할 때 왕의 토지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고 한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꿈꾸시는 회복된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되는 제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주 반복적으로 중심된 그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따라서 그 규칙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회복된 성전에서의 제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이랄지라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까지밖에 못 갑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 중문 옆에 서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곳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이랄지라도요, 특별한 절기 때에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고 백성들과 함께 나가야 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특별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토지 거기까지만 상속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요, 자신의 물건처럼 보여지는 것을 마음껏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드려진 제물조차도 하나님이 정해진 그 규칙과 그 한계 가운데서 구별되어지고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46장의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제사는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꿈꾸시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좀 바꿔 말하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저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제 삶에 모든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드리는 이 고백, 이 고백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회복된 예배인 거죠. 제사인 거죠. 그러니까 단지 제단 앞에서만 드려지는 제물과 제사의 형식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곳 가운데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는 것까지도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제사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제사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 있죠? 솔로몬이 드렸던 제사예요. 그래서 일천번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이 드렸던 제사를 기뻐 받으셨나요? 그가 1,000번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인가요? 아니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지고 나왔던 그의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그 제사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드렸던 1,000번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을 기뻐 받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마음에 흡족해 하셨어요. 왜요? 그가 드렸던 어떤 제사 때문에 그랬나요? 물론 다윗은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나가서 제물을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들려주시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받아들였던 이유를 왜 말씀하시죠?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양들을 지키는 그때에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과 그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것이지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거대한 거구의 적군의 장수인 골리앗 앞에서 그 험악한 순간에 하나님이 천지의 주권자시고 만군의 주인이심이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거지요. 자신을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 했던 아카디 악한 왕이었던 사울에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순간에 몇 번이나 사울 왕을 복수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또한 그 악한 왕 또한 주권자이신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에 그를 건드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의 옷자락을 건드린 것을 회개하는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예배, 제사는 무엇이지요? 물론 그 제사 때 가지고 나오는 제물은 거룩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정한 때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꿈꾸시는 제사의 회복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제단 앞에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 삶의 현장에서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그 삶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회복되기 원하시는 제사였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당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와 삶의 치열한 삶의 현장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회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어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사랑이 최고다. 사랑하는 것이 최고다. 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하나님의 기준이 예배당에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들었던 예배의 순간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삶의 현장 가운데 부딪히며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앞에 송차도 동일한 고백으로 드려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회복된 제사, 회복된 예배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에 찾아왔던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14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14절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여기 오늘 14절에 사실은 14절은요 그 점절부터 시작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규례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오래되다, 지속되다라는 단어와 상태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것을 합쳐서 영원한 규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나란히 등장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히브리 단어와 규례, 상태라는 단어가 나란히 등장해서 연결되어서 등장하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많이 쓰지 않으셨어요. 몇 번 안 쓰셨는데 이 표현들은 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절대 변할 수 없는 내 뜻과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실 때, 특별히 할례와 같은 제사와 같은 것을 하실 때, 이것은 너희가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례다라고 하면서 영원토록 변치 않게 지켜야 하는 거라고 말씀하실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이것이 제가 짧은 저의 성경 지식으로 성경책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게 모세오경의 율법을 주실 때만 등장하다가 딱 한 번 다른 데 등장하는데 그것이 오늘 에스겔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명령과 마음이 담겨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마음과 명령이 담겨있는 것이 뭐예요?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레위기나 민수기에도 등장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와 민수기에 등장하는 내용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영원히 안 바뀐다 그랬는데 바뀐 게 있어요. 어떤 게 다르면, 예를 들면 4절에 등장하는 안식일에 드리는 그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는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 18장에 보면 수량 두 마리를 군주가 준비해서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냐면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수장 한 마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이 제사는요, 민수기 18장에 보면 아침과 해질녘에 두 번에 걸쳐서 수장 한 마리씩을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뭐라 그래요? 아침마다 수장 한 마리를 바치라고 합니다. 달라졌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영원한 규례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바뀌셨나요? 하나님이 그러면 옛날 거는 좀 모자라니까 새로운 거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바뀌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신 거는 드려지는 재물의 숫자나 몇 번을 드렸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와서 드리는 제사, 이것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회복하는 제사 가운데, 내가 회복해 하는 그 예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바뀌지 않는 내 마음과 명령이 들어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 날마다 내 앞에 나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 되심 앞에 나와서 날마다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영원한 규례예요. 바뀔 수 없는 규례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 앞에 나와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고 저는 그 진리 앞에 수정돼서 날마다 서야 하는 존재예요. 이것을 날마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 횟수와 그 양은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바뀔 수 없는 규례가 있는데 그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회복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쉽게 망가지고 쉽게 오염되는 생각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된 예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감격 가운데 우리의 눈물 가운데 주셨던 회복된 예배와 감격이 지속될 수 있지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감으로 가능합니다. 그 앞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수정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살 길을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해서 너 이거 좀 나한테 줘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를 수정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는 이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답답한 것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회복이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 제사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신들을 이끌던 왕들은 죽임당하거나 포로로 잡혀왔어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세요. 회복의 환상을 주세요. 근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회복의 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답답한 이때 해답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이 그 주권자 앞에 맞춰지고 수정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46장을 통해서 이 회복된 예배로, 이 살 길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예배가, 그 제사가 하나님 제게도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단지 예배당 안에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드리는 감격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 저에겐 결론이에요. 답답해도 기뻐하라면 기뻐합니다. 억울해도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참을 수 없어도 사랑만이 답이라면 주님 그것이 나에게 결론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셨던 하나님, 이 제사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에 쳐서 하나님 제단 앞에서 회복됐던 예배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의 현장,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철저하게 고백되어지고 순종되었던 것처럼 저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의 공동체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철저하게 회복된 은혜 역사함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가 누릴 복락이라고 말씀하시면 복락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가 누릴 믿음의 고백이고 기쁨의 찬양이라고 말씀하시면 기쁨의 찬양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라고 말씀하시면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며,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 삶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면 삶의 중심으로 고백되는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사랑해야 할 자들을 사랑하며, 품어야 할 자들을 품으며, 아버지 베풀어야 할 것들을 베풀며, 용서해야 할 것들을 용서하는 그 아버지 참된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고백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은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게 하소서. 주님이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시며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날마다 드리는 묵상과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소중히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에게 날마다 주권자이신 주님, 절대자이신 주님, 천지의 주이신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펴게 하여 주시고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그 예배 회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제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개인의 기도로 연결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이 영원한 기회가 하나님 날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대충 대충 하나님, 하나님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원한 기회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며